벌써 이제 금년이 다 마무리돼 가네요. 마무리돼 가지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그 망년회라든가 이런 모임이 어차피 금지됐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카메라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됐네요. 하여튼 금년은 정말 밖으로나 안으로나 참그 일도 많고 무슨 사건도 많고 아주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이제 밖으로는 이제 금년 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특히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 문제라든가 경제 수익 면을 해가지고 많이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어떤 의사분들 그리고 여러 직원들 여러분들 합쳐가지고 열심히 해준 덕분에 내가 알기로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그나마 비교적 타격이랄까 그런 게 훨씬 적다고 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부 여러분들이 전부 같이 함께 내일 같이 일해주고 도와준 덕분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러는 코로나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우리 자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도 아닌데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금년 후반기 들어서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의사분들이 좀 이동이 조금 많아졌어요. 불가피하게 개업한 분들이 거의 대다수고, 거의 대다수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하여튼 우리 CM병원을 떠나게 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훌륭한 의사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추천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게끔 모든 게 하여튼 마무리된 게 저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코로나가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만성적으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여기에 그냥 타성에 젖어버린다. 그렇게 적응이 돼서 그냥 이게 그냥 일상인 것 같이 그냥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어차피 좋든 싫든 내년에는 빠르면 내년 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때쯤 되면 어떤 형식이든지 코로나는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우리도 모두 일심 단결해서 다시 병원을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새롭게 병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되고 더구나 또 고마운 거는 하여튼 새로 오신 의사분들이 그때는 전부 다 합류해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랑 새로운 기분으로 해서 하여튼 병원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나도 나이는 들어서 힘들지만 원장을 도와서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내년은 우리 다시는 코로나 같은 이런 외부적인 충격이 닥쳐도 꿋꿋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하여튼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하여튼 힘든 세상에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CM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말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CM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에 대처하여 잘 견뎌주시고 대처를 잘하셔서 우리 병원은 무사히 지금까지 잘 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와 같이 일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ね、 안녕하세요. CM 종합병원 가족 여러분들, 병원장 이상훈입니다. 2020년이 이제 코로나라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이 상황 때문에 다들 좀 힘들었을 거고, 좀 우울한 좀 날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우리 CM병원은 그래도, 여타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잘 그래도 버텨나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우리 직원들의 감축이나 또는 감봉 없이 거의 1년을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굉장히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그래도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2021년은 사실 좀 되게 중요한 해로 삼고 있어요. 2020년 시작할 때 제가 인사말 남겼던 걸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20년은 이제 큰 변화는 없이 이제 잘 유지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라고 제가 계획을 말씀드렸었고요. 실제로 뭐 예기치 못하게 또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큰 변화 없이 좀 한 해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근데 2021년은 좀 대대적인 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해요. 뭐 당장 우리가 쓰는 현재 이제 그 전자 차트 쪽의 개선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 병원 앱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소통 관계도 모두 좀 바꿔야 되고요. 그 무엇보다 이제 화두는 이제 스마트 병원으로 바꾸는 이제 한 해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환자들의 불편도 당연히 최소화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기관들, 여러 기관이라 하면 뭐 타 병원들과의 관계, 의뢰서를 주고받는 어떤 이런 시스템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좀 총체적인 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스마트 병원 된다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것 뿐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내부에 이제 우리 직원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병원, 서울에 4개 뿐인 전문병원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 많은 직원들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있는 이 병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대한민국에서 또 탑4에 들어가는, 이제 탑3든 탑4든 들어가는 내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일부 부서들은 이제 탑3가 아니라 탑1인 부서들도 꽤 있고요. 그런 의사들도 있고, 이제 그런 실적을 내고 있는 의료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속에 이게 1등이라고 생각을 혹시 안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아직 병원이 충분히 발전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많은 변화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병동이든 어디 외래든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아, 이 병원이 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이나 삼성병원보다는 크기는 작지만 이 병원이 진짜 1등 병원이 맞구나 라는 인식을 좀 정확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1년에서 2년 내에 전체적인 변화를 줄 겁니다. 굉장히 좀 강도 센 개혁을 들어갈 거예요, 2021년부터는. 그래서 저희랑 이제 계속 함께 해주신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많은 혜택들을 우리 직원들이 또 누릴 수 있게 될 거고요. 뭐 당연히 이제 병원이 발전한다는 거는 이제 소통 시스템, 뭐 복지나 여러 분야의 이제 선진화를 동시에 가지고 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대신 그만큼의 성과를 직원들이 내주셔야죠. 그래서 어떤 2021년은 역대 우리 70년 넘는 역사에서 가장 좀 강도 높은 변화와 개혁이 있을 시기니까 잘들 좀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작년 한 해도 어쨌든 너무 잘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 잘 우리가 넘겼듯이 2021년에는 이제 인류병원으로 도약하는 시점에서 또 다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항상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두 힘들었죠? 사실 저도 힘든 한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코로나가 그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낸 여러분들께 격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그 내년에도 힘들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 겪어야 될 그런 힘듦이라면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또 희망찬 마음으로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형준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큰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까지 듣도 묻도 못하던 큰 돌림병 때문에 서로가 거리를 두고 충분한 이야기들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이 한 해도 무사히 잘 지나가고 있으니 12월 특히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 마침 소의 해입니다. 소처럼 건강하고 소처럼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CM병원의 모든 식구들이 됐으면 합니다. 특히 바라옵기는 내년 한 해 이루시는 일마다 모두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고 하는 일마다 모두 강건하게 하나하나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무사히 지나왔고 내년에도 무사하리라 생각됩니다. 참 채원 스케줄에 협조해 주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며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호과장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우리 모두 힘들었지만 우리 병원 환자나 직원들 모두 잘 이겨내고 있고 12월 남은 한 달은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년에는 항상 웃을 수 있는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병원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영배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내일도 무사히, 올해 한 해도 무사히 마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시행병원이 발전하여 더 세계적인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안녕하십니까. 영상학과 실장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과 병원 직원들이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가지고 좀 편안한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CM병원 전 직원들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2000년도에 전 직원이 힘들게 보낸 한 해인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 전 직원 조금 힘을 더 보태서 우리 힘차게 CM병원을 위해서 조금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열심히 해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감염관리 간호사 이혜영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고 조금 힘든 한 해가 되었는데 착한 우리 직원들 덕분에 무사하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애쓴 만큼 내년에는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업무행정부 신현수사원입니다. 올해 2020년 어느덧 달력이 한 장 남았는데요.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지만 내년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행병원 파이팅! 업무행정부 파이팅! 안녕하세요. CM병원 최혜진 영양사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한 해 보내셨는데요. 모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가오는 2021년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매과 임기영입니다. 올해는 제가 처음 입사해가지고 좀 정신없기도 했고 되게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M병원 검진과
김민경, 김유진입니다. 저희가 들어온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아서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내년, 내후년에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강진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행병원 물리치료사 박재원입니다. 벌써 제가 입사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올 한 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정말 많이 힘든 한 해를 보냈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도 없고 좀 더 밝은 시행병원에서 좀 더 당찬 물리치료사가 되길 바라며 올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내년에는 코로나도 좀 더 잠잠해지고 저희 병원 환자들도 더 많이 늘어나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행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한 환자들한테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이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